예, 새누리당의 권성동 의원입니다. 네. 제가 그 185명으로 발족한 여야 3당 국회 개헌 모임, 그 새누리당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오늘 두분 발제자께서 그 개헌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관해서는 충분히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제가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이 개헌 추진이라는 것이 국민적인 동의가 없으면 사실 불가능합니다. 정치권에서만 논의를 해서도 안 되고, 그런 차에 우리 국민주권회의라는 것이 발족이 돼서, 민간 부분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또 주도를 해주는 점에 대해서는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직접 민주주의 시대가 아니고 대의민주주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국민의 대표로 국회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상 이 헌법 개정의 발의권자가 대통령과 국회입니다. 그래서 이 국회를 중심으로 이 개헌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실효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국회가 독주해서는 안 되지만은 국민의 뜻을 잘 헤아리고 또제 사회 세력과 힘을 합쳐서 이 개헌 문제를 접근할 때만 성공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강대인 원장님께서 이 절차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물론 뭐 절차법을 만들어서 국민이 대거 참여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방안도 있습니다만은 조금 전에 우영근 총장과 저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내년 대권 후보 나타나고 유력한 대통령이 될 사람이라는 게 나타나면은 전부 힘은 그리다 쏠립니다. 이 헌법 개정 문제는 그 다음에 넘어가고 정권 초기에 이거 언급조차 할수 없습니다. 그만큼 대통령의 힘이 강합니다. 정치권에 있어 보니까. 문다고 보니까 정말 대통령의 힘이 강합니다. 대통령 눈치 엄청나게 봅니다. 저도 MBT 비서관 출신으로 국회에 들어왔지만은 그 당시에 대통령 눈치를 보고요. 현재도 대통령 눈치를 봅니다. 우리 당 의원들 중에 한 절반 정도가 이 헌법 개정 모임에 참여를 했는데 개인적으로 얘기를 해보면은 의사가 있어도 BH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하는 것을 의식해서 참여 못하는 의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정치는 현실이고 대통령으로부터 대부분의 모든 힘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새로운 절차법을 만들어서 이 개헌 논의를 진전시키는 것보다는 지금의 그런 규정 하에서 이와 같이 뭐 국회의원들과 우리 이런 국민주권의 연석회의라든가 아니면 이런 토론을 통해서 의견 수렴을 과정을 거쳐서 국민의 뜻에 맞는 헌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좋지 않겠냐는 것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거예요. 결국은 이 개헌 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지지를 해줘야 되는데 국민들의 지지는 언론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헌법 논의기구가 헌법특위가 발족이 되면은 정말 국회의원들이 또 헌법 개정 모인 국회의원들이 언론인들을 우선 먼저 설득을 시켜야 됩니다. 언론이 설득이 돼야 거기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홍보가 나올 수 있고 국민의 뜻을 하나로 모을 수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함께 이 헌법 추진회의와 우리 국회가 함께 힘을 합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도체제와 관련해서 딱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 강원태 교수님 말씀하신 의원내각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제가 MB 때 법무비 생활을 하면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후보를 추천을 해봤는데 저희들이 추천한 사람이 안 돼. 저희들은 검찰에서 가장 신망받는 사람이 누군가를 찾아서 추천을 했는데 대통령께서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지만은 엉뚱한 사람을 찍어서 딱 하니까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정말 통과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임명이 됐는데 제대로 훌륭한 총장의 평가를 못 받는 사람이 탄생을 합니다. 이제 정치인도 정치 전문가가 해야 되고, 정치 전문가는 결국 이 국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국회에서 삼선, 사선 하다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속속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장점, 단점, 인간성. 그래서 그렇게 해서 중지를 모아서 뽑은 사람이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될 때, 저는 우리 사회가 바로 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